이번 주 토요일 10월 1일 대구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선 반대 집회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시 동성로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2시에 동성애 반대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정만 맞고 거리만 된다면 가겠습니다마는 선약들이 있어서 못 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뭐냐? 하나님 떠나 사는 겁니다. 마귀는 부자 되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힘 생기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극도로 꺼리는 인생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적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그건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다시 아들이 됐느냐? 출세했을 때 아들이 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돈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 부모에게 대적하고 사는 것도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신인류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배신하고 조급하고 매정하고 등등 자기만을 위해 살면 자기 인생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미 없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심지어는요 쾌락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르고 쾌락을 쫓다가 죽는 거죠. 정말로 자신을 아낀다면 스톱해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신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그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채찍과 당근이다. 채찍은 핍박이요, 당근은 쾌락이죠. 재미. 근데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눈치도 안 채게 웃으면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옥불에 끌고 가는가? 그것은 재미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북녘 땅에는 지금 핍박과 박해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마귀가 독재를 통해서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애굽에서 그런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역과 그 다음에 박해와 억압으로 너무너무 삶이 고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동안 이들이 삶의 질고로 너무 삶이 하루하루 허덕거리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못 찾아요. 당근이란 뭐냐? 우리 남한 자유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못 읽게 합니까? 우리가 안 읽는 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기도를 누가 못하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 아직 그런 세상은 아니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그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핑계야.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욕먹는 것이지. 조롱당하는 정도지. 그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안 오는 것이지 못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읽는 거나 못 읽는 거나 안 모이는 거나 못 모이는 거나 별반에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못 모이게 하면 차라리 진짜 배기들은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살아나는데 안 모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모이면 문제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남한 땅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이 시대를 영적 안목을 가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지. 차라리 핍박이 들어오면 큰일 났다 할 텐데 따뜻하고 풍요롭고 멋진 신세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1984는 북한이고 멋진 신세계는 남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이 전략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즐기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남한 땅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더 거세질 텐데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한 마귀의 아주 고단수 전략이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도록 즐긴다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의미 없이 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휘튼대학교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선교사로 서원을 하면서 19살 휘튼대학교 2학년 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주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에콰도르에 5명 그의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서 단 한 명도 복음 못 전하고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주일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그 해안가에 불시착하여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어이없는 죽음처럼 보이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비판도 했어요. 너무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된 그 여사는 단언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남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짐 엘리엇은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당연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내일을 안 살고 오늘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좋다 좋다 재산 늘리는 것만 재미 붙여가지고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 마귀는 최상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비전이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 영향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불에 빠뜨리는 것. 1947년에 1974년에 만든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브 맥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외딴섬 독방에 자꾸 탈출을 시도하니까 독방에 갇히는 거지. 그 독방에 갇혀서
수감 생활하면서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에서 이런 꿈을 꿔요. 이 빠삐 형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니까 계속 탈출하려고 한 거거든요. 탈출을 할수록 더 형이 무거워져요. 당연하겠지요. 그 꿈에서 재판장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무죄를 막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너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는, 인생을 허비한 그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그러므로 너는 유죄다. 그런데 그 말에 반박을 못해버려. 꿈에서 빠삐용이. 맞다는 거야. 내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눈에 띄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삐용은 자기 양심상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오지 않은들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승복하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승복하고. 다시 짐 엘리엇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렇게 죽은 것이 헛되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한 사람도 그 원주민에게 복음 못 전했고 구원도 못 시켰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믿음의 족적에 따라 셀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선교의 비전을 보고 이방인 미개인 저 세상으로 지금도 선교로 선교사로 결정하고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이 말이죠. 그분이 1927년에 태어났더만요. 그리고 29살 된 1956년에 순교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님이 1927년에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27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거의 90줄 그러니까 짐 엘리엇보다 3배를 산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뭘 남겨줬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신 분을 내가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남겨준 것은 아궁이에 불태고 있는 거 보여준 것밖에 없어. 평생 직장생활도 한번 제대로 안 하시고 한량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본 기억은 중절모자 쓰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직장도 없는 분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넥타이를 메고 가끔 주무셨어요. 내 기억은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돈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거. 복은 많은 분이라 한평생 그렇게 한량처럼 살다가 돌아가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복은 복인데 우리 아버님의 인생에 과연 뭘 남겨놨냐 이 말이에요. 짐 엘리엇은 3분의 1밖에 못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심장에 이렇게 불을 던져주고 있는데 3배나 산 우리 아버지는 뭘 남겼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가지 남긴 것은 나를 하나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만 더 큰일 한 건데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못 태어났을 테니까. 근데요 내가 아버지한테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요.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요 고난이고 빨리 가요.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첫째, 살같이 빨리 가더라. 살같이 지나 화살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 당시 화살이 제일 빠른 존재야.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 그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도 자랑한다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이 내세우는 것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종종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하시느라고 목사님 참 힘드시죠? 그래.
내가 답을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왜 말을 못하냐면요. 저는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힘이 안 들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가 안 힘든가를 모르겠어요. 목회가. 왜냐? 비교할 대상이 없어. 비교할 내 인생의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 비교할 수 있잖아. 세상보다 쉽다든지 가치가 있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풍요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잖아요. 외국에 저기 캄보디아나 그런 데를 갔다 와야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담배를 한번 피워보기를 했습니까? 어디 맥주를 한 잔 먹어보기를 했습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이 짓을 한번 하기를 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내 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지금도 돈을 벌지만 목회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벌어보기를 했는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지 안 힘든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인생은 힘들 것 같아. 여러분도 힘들어. 목회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여기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럼 어차피 똑같이 힘든 인생을 산다면 어차피 가는 세월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전도서에 잠언서에 말하기를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우미한 인생이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데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맨날 생각이 어디에 있냐? 잔치 연락하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공짜 술을 먹어볼까? 오늘은 어디 가서 맛난 음식을 먹어볼까? 이런 연구만 하고 사는 인생이 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이 있더라. 그 지혜로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면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지하다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자다. 즉 재미를 쫓는 인생이 있고 의미를 쫓는 인생이 있는데 재미를 쫓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쫓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한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만선을 합니다. 근데 신기로운 건 그 고기를 잡았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고기도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의미의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가치 있는 일에 눈을 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완성자가 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베드로는 숱하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연단의 과정은 겪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을 만난 이 저녁부터 의미 있는 삶으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모인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는 것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의미의 삶으로 살라. 공이 그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은 오직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하루 배를 타고 나갈 적에 그가 꿈꾸는 비전은 만선의 꿈을 꿨어요.
될 수도 있었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이제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어요. 밤새껏 수고했다 그랬잖아. 그의 고백대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지금 베드로가 빗더미에 앉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해요. 어지간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잡아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잡고 돌아가야 할 만한 사연이 있는 저녁인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헛손질이었잖아요. 그런 수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수고한다니까요. 근데 그 수고를 의미 없이 수고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하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따르고 되어서 따라가는 건 쉬운 일입니까?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운 길을 걷지요. 페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어쩌면 고기 잡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 죽는다면, 내가 말을 절대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 죽는다면 고기 잡다가 죽는 것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왕 스트레스 받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남을 사기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쓸데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PC방에 가서 한 1주 2주고 PC방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하다가 머리 터져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컵라면 먹고 있다가 막 극도로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슨 지금 밤인지 낮인지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게임에 집중하여 그렇게 하다가 퍽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바에는 선교지에 가서 예수 전하러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개변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즐기기만 하는 인생을 만들어 자신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꿈이고 전략이라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재미있는 삶만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즉흥적인 삶, 급한 삶이 아닌 인내의 삶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만고의 법칙이 있는데요. 우물에서는 숭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왕도 못 만들어, 우물가에 가서는. 망고의 법칙이 있는데 봄에 씨 뿌려서 봄에 수확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봄에 뿌려 가을에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릴 만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내공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오랜 인내와 연단의 가치 있는 산물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MZ세대, 밀레니엄, 2000년 이후의 세대들 특징이 뭐냐? 조급하다는 거지.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뭐가 제대로 안 돼서 한마디 딱 부르면 고용주들이 지금 전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온 세상이 지금 미쳐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급해. 깊이가 없어. 오죽하면 신앙인도 그러는데 주의 길을 걷는 사람도 그런다는데 뭐 할 말 없지만은 불러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권징이 없어졌어요.
권고와 징계, 이거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잘못하면 출교하고 책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원래 이런 정말로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고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고객, 불문 날아가고 들문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소비자가 되어버렸다. 소비자. 우리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근데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구의 죄가 드러나거든 불러다가 책망해라. 근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격자를 불러다가 증참시켜가지고 그 죄를 꾸짖어라. 근데도 증거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거든 내보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버려라. 상대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요. 창기와 세리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공동체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불러서 성실하지 못한 직원 한마디 뭐라고 하면 그날로 사표도 안 던져. 가버려요. 그리고 문자로 딱 통보합니다. 또 문자도 안 보내 어떤은. 그리고 노동청에 가서 딱 고발해버려. 응? 괴물이 드글드글해. 이 세상은. 왜 이런 세상이 됐냐? 광야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광야의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깊어지는 거예요. 촐랑거리지 않고 깊어지려면 반드시 광야가 필요한 거네. 모세는 40년 광야, 다윗은 세 번의 광야 생활, 소년일 때 양을 치면서 청년기 때 사울을 피하여 노년에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쫓겨나갈 적에 이 3기의 광야가 자식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그런 시련이 닥칠 때에도 고집이 아니에요. 다윗은 멘탈이 강하거나 고집이라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 요소라는 거지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왕. 사울왕은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다윗만큼의 고난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성찰에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연단을 겪고 바나바를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완전하신 주님조차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깎아 빚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지 대략 40년 채 됐습니다. 40년 정도 됐는데 거듭난 것은 가장 위대한 내 인생의 축복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거듭남은 의외로 간단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언제인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러 올 때 지옥의 자식으로 왔다가 주님을 그 시간에 만나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돼서 나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지옥의 백성으로 왔다가 거듭난 그 순간을 통하여 천국의 시민이 돼서 돌아가는 때가 있었을 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론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제 말이. 그게 사실이고요. 그처럼 거듭난 것은
기적적인 일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저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광야길을 걸을수록 나는 깊어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미의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보는 것에서 읽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읽는 삶으로 전환해라. 무슨 말이냐? 인터넷, 핸드폰, TV, 미디어 매체는 생각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활자, 책 읽기는 우리에게 생각의 노동을 요구해요. 싫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읽기를 싫어해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읽기가 싫어요. 오죽하면 책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책을 읽기는 싫고 읽기는 읽어야겠고 그냥 책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그것이 내 심령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 읽는 거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읽을 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 저건 아니다, 옳다 그런 생각만 하지요. 읽으면 내 생각에 깊이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깊고 견고한 사람이 돼서 자꾸만 활자를 읽을수록 의미 있는 삶으로 점점점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는 즉흥적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게임의 설계자는 게임에 중독되지 않는다. 뭐 리니지니 뭐 이런 게임을 만든 개발자는 절대 게임에 빠져들지 않아요. 왜냐? 게임 개발자가 어느 게임에 빠져들면 그 사람은 게임 못 만들어요. 마약 유통상은 마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게 맞는 말이냐면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 유통 못해요. 한때 이런 말이 있어서 빌 게이츠는 자기 자식들에게 인터넷을 못하게 한다. 페이스북 창설자 주크버그는 페이스북을 일반인보다 안 해요. 넥슨 김정주 씨 돌아가셨는데 그분 딸에게도 게임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실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시카고에 갔더니 마약, 시카고 지역 마약 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숙자 사역 가시는 김광수 목사님 만나서 회심했어요. 흑인 등치가 이렇게 컸대요. 여자분인데. 여자인데 얼마나 당차면 시카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냐면 하루에 한 명씩 총으로 죽는 곳이 시카고야. 거기서 마약 유통을 했던 데모였는데 주님 만나서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는 마약을 안 했어요. 희한하지요. 그가 마약을 하는 순간 마약의 데모가 못 되는 거야. 이 원리가 그렇더라 이 말이죠. 만들되 중독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자꾸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면 게임 같은 거 중독이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후두엽으로 바로 간대요. 그래서 후두엽을 거쳐서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판단과 생각과 사고를 전두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의 생명은 순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정하면 늦어요. 저버리고 마라. 총알이 날아올 때 피할 거나 말 거나 하면 늦는 거야. 칼을 휘두를 때 그냥 휘둘러야지 이쪽 저쪽 가리면 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느려지니까. 그런데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이 후두엽이 본능적으로 계속 게임의 영상을 받아들이면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안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엽에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중독된 사람의 뇌를 찍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나왔냐면 전두엽은 쪼그라들고 후두엽이 발달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으면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만 컸고 머리만 영리하고 아는 것은 많지만 사고의 깊이가 터무니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칠 때 어이없는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푹 찔러 죽이고는 죄의식이 없는 거죠. 왜? 전두엽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괴물들이, 신종 괴물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주 핸드폰이 얼굴에 붙어버렸어. 거미처럼. 이게 지금 한 집에 살지만 핸드폰으로 담벼락을 만들어서 단절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놈의 핸드폰이 왼수입니다. 얼굴이 빠져듭니다. 길을 가다가도 저거 핸드폰 길 가다가 보다가 죽은 사람 꽤 있을걸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사람. 페이스북에 피리 소리에 춤추다가 가다가 죽는단 말이죠. 낭떠러지도 모르고. 같이 춤을 추면 뭐합니까? 눈도 안 마주 죽어 있는. 살 물을 쫓아가지 않고 페이스북을 쫓아가다가 죽는 거야. 사막에서. 마지막 사형수 앞에서도 인증샷을 찍고 있어. 핸드폰에 빠져서. 서로 데이트를 하면 뭐합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책이 있는데 책이 뭔지를 몰라. 저게 외계에서 왔냐 뭐냐. 응? 책을 뒤적뒤적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빠져서 책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온다. 제가 지난번에 호수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뭔가를 막 경비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 이게 뭐냐? 텔레비전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이죠. 내가 그래서 저걸 찍어봤는데 저게 지금 꽤 된 작품이에요. 최근이라면 저게 텔레비전이 아니고 핸드폰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기에. 저희 집에서 제가 텔레비전을 없앤 지가 한 13, 14년 됐습니다. 말만 계속 텔레비전을 없애자, 없애야 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 텔레비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과 이겨보려고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안테나 있잖아요. 그걸 안테나를 뚫뚫 말아가지고 차에다가 넣어놨어. 집에 와서 텔레비를 보라니까 안테나가 없잖아. 근데 가서 가져오려면 귀찮으니까 안 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가져다가 또 꽂아서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깥 베란다에다가 딱 넣어놨어. 처박아놨어. 안 본다. 근데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월드컵이 시작돼가지고 베란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자존심에 다시 가져오기는 싫어서 긴 안테나 줄을 샀어. 긴 거 있잖아요. 그걸 긴 걸 사가지고 안방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거쳐서 베란다에 텔레비전을 놓고 바자마를 입고 벌벌 떨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뻘짓거리하고 있다고. 들어와서 속편하게 보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웃기는 일이야. 그래서 도저히 텔레비전을 이길 수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안 보니까, 아, 없으니까 못 봐요. 못 봐. 예전에 지금은 뭐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그걸 못 하지만은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에서 40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신청을 받았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은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집사님들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을 나누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하고 상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강제로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좋다고 했어요. 가지고 이제 시작됐어. 애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텔레비 안 본다, 핸드폰 안 한다. 지들이 약속했어요. 서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한 3, 4일은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할 일이 없어. 집에 와서. 텔레비전도 없지, 핸드폰도 안 하지. 그러니까 막 애들이 발악을 하면서 눈이 막 불을 켜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벌레덩 들어놓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잖아.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누워있으니까 밥 먹고 할 것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느냐. 책을 들기 시작하더래.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들고 할 일이 없으니까 형제끼리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일찍 자게 되고 이러면서 건강해지더라는 거지. 이것. 제가 갤러그 신이었습니다. 벽돌 깨기 왕. 옛날에 우리 장사를 할 때 우리 집에서 옆에 오락실이 생겼어요. 돈통에 잔돈이 좀 많습니까? 그걸 슬쩍슬쩍 가져다가 50원, 100원 넣고 갤러그를 해가지고 어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이게 순발력이 빠르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 옆집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기세도 안 나오고 혼자 앉아가지고 오래 해버리니까 뒤에서.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잠깐 어디를 가면서 가게를 좀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 가지고 돈 훔쳐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넣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내가 경고를 몇 번 받았거든. 하지 마라. 근데 이걸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싹해져요. 등이. 찬바람이 씩 불어.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어. 빗자루.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두들겨 맞았어요. 처음으로 맞았어. 가지고 오라는 거야. 빨리 집으로. 근데 이게 중독이 왜 무섭냐면요.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생각으로는 빨리 가야 돼 지금. 근데 내 눈과 손은 계속 하고 있어.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이걸 하고 있어. 신기록을 세우려고. 그래 질질 끌려나갔지. 좀 있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두드려 맞다가 도망가 버렸죠. 그날 이후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그날 이후로. 이건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다고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나 되니까 안 갔지. 이 중독이 그렇게 무섭구나.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게임이라는 것은 갤러그보다 1000배는 더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단순하지 않거든 지금 게임들은. 내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압니다. 오늘이 결단합시다. 힘들어도 보는 문화에서 읽는 문화로 전환해야 된다.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른 대여섯, 마흔 대여섯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보냈겠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공동체로 나와야 됩니다. 요새 마귀가 해놓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혼자 지내게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 있으면 사고칩니다. 둘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혼자 교회 다니면 위험해요.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잠언서에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똑똑해서 나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으니까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 왜 혼자 믿습니까? 같이 믿어야지. 셀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왜 혼자 외골길을 가냐고.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많은데 기도해 주는 자가 있고 격려해 주는 자가 있고 위로해 주는 자가 있고 손을 내미는 자가 있는데 왜 혼자 독수공방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스스로 동굴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방문을 열고 교회를 오고 세례 참석하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이제는 의미 있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해요. 사람은 재미로만 살지 못해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사람은 가치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겪는 어려움이라면 주 예수를 위하여 어려우지 않아요. 이왕 하나밖에 없는 인생살이 살다가 죽을 바에는 주 예수를 위해 죽자. 할렐루야. 그러한 가치 있는 삶으로, 재미보다 의미의 삶으로 전환되는 이날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미가 의미를 이기는 미래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일 뿐입니다. 주여,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좋사오니, 작은 일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